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동시행은 그죠? 동시행은 꼭 나온다. 무슨 이행 한 병권? 동시행 한 병권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요건 그죠? 그럼 동시행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여러분 동시행 관계 있는 거 하면은 빨리 대라.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그게 굉장히 고급적인 거거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권 소멸 동시행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동시행 기본.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내는 게 변제하면 영수증. 그럼 변제하면 영수 조금 더 어려우면 변제하면 뭐 맡겨 놓은 경우는 수표 반환 그 두 개. 그지? 그거 가지고 내거든. 변제. 근데 이제 기본 아까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그걸 가지고 내면 조금 어려운 거. 기본적인 거 내면은 변제 영수증 변제 반환. 그다음에 그럼 변제하면서 말소가 오면 안 되거든. 그다음 또 그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잘 내는 게 경락인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된 거 말소해 주고 준 돈 누구한테 받노? 채무자. 채무자가 매도인이다. 근데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그런 거 가지고 내고, 그거 가지고 내든지, 안 가면, 그, 동시행 항변권 행사 요건. 행사 요건은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 도래. 도래라는 말 요거. 그 다음에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그 다음에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중에 이행 제공이 중단. 이행 제공의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이행한 걸 가지고 이런 거, 요 세 개 나오면은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요건 요건이고, 요거하고 효과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아까 잔금일이 경과하였다? 당사자가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고 동시행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 지체.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아까 갑을병으로 나오면 아까 잔금일이 경과하였다. 그거 꼭 기억하면 된다. 그 두 개 하면 동시행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그치? 자 그럼 가보자. 길어도 별 볼일 없거든. 옳지 않은 거 찾아요. 65번. 선생님 길어요. 길어요는 자기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기는 거다. 길어요는 핵심 단어 찾으면 되잖아요.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잔금일이 도래하였다면 하면 그 다음 무슨 일, 뭐 매수인이 잔금 대금 지급 업무와 중도금 지급 업무는 채무 소유권 이전과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그렇지. 안.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잔금일이 경과하였다. 아까 그 문제 꼭 기억하잖아요.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 없는 한, 이행 제공이 없는 한, 해지의 위반 이런 말 쓴다 못 쓴다? 못 쓰지. 그렇지. 그거 기억하면 되냐. 그 다음 2번은 매매 계약 체결 후 끊고. 자, 매매 계약에서는 아까 깨끗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에. 제3자의 감료가 격려됐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감료 깨끗과 매수인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에. 그치. 1번, 2번 뭐,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님하고 하면 쉬운데 나 혼자 하면 감이 안 잡혀. 왜냐면 기본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고. 기본 내용. 2번은 무슨 것? 깨끗.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던 취지의 적법한 항변을 하였다면 만약에 동시행 주장하면 법원은 상한 이행 판결. 법원 소송 절차 나오면 무슨 판결? 상한 이행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에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예. 이게 오리지널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근데 주택에서는 동시행이지만 특례에서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건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지. 요거는 한다. 이렇게 한다.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에서 나오노? 전세권. 전세권에도 뭐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전세권도 무슨 이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행.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매도하면서 1월 20일 소유권 이전하고 미리 이전했습니다. 언제 이전하고? 미리 을이 2월 20일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한데 을에게 뭐가 발생하고 부도가 발생 그 대금 지급이 지급할 건지 불투명하게 되었다면 그럼 딱 넣으면 요거 생각나야지.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을이 대금 지급할 거니 여건 불통하게 되었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이 확실하게 질 때까지 자신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뭐 할 수 있으나 거절할 수 있으나 그걸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결국 동시행 상태에 있다고.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 밝히지 않아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런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요거 잘 나온다고. 딱 나오는 게 요건 요걸 가지고 내든지 효과.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 가지고. 그다음 5번 막 이렇게 짬뽕으로 나온다고. 짬뽕 막 섞어서 요건 효과 동시행 관계 있는 거. 5번은 무효, 반환,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그치. 그래서 4번은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다른 말로 동시행 효과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된다. 그냥 64, 65. 그냥 동시행은 64, 갑을병 나오면 64, 이론 나오면 65. 그치. 그 다음 66 갑니다. 을은 갑이 사용한 중고 자동차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행길에 수령을 하지 않고 수령 지체하던 중에 주차장에서 원인 알 수 없는 하재, 뭐고?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그렇지. 수령 지체하던 중에 소실되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대금만 청구. 그래서 갑은 의무는 면하고 됐습니까? 갑은 을은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하는 거지. 넘어갑니다. 67번 끊어라. 후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지 그지? 근데 만약에 갑이 불능으로 하면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지? 소유권이 불가능해 어른 더 이상 이전 청구할 수 없고 양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면 이건 채무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없다. 맞습니까? 예.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을의 과실로 하면 채권자주의. 뭐의 과실로? 을의 과실로 하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갑은 을에게 대금만 청구했고 또 무슨 죄였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고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역시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역시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3번 4번 같은 내용이죠. 채권자주의 맞습니까? 예. 그럼 이런 채권자 지체 중으로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68번. 그래서 여러분 위험부담은 일단은 기준은 누구한테는 잘못이 없어야 된다. 매도인 채무자. 그럼 상대방도 없다. 채무자주의. 매수인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럼 기준은 누가 없어야 된다. 빨리 매도인 채무자. 그래야 위험부담. 근데 채무자주의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자연력 제3자 병의 행위로 이런 말 나오고 채권자주의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수령지체 중에 이렇게 나온다. 맞습니까?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 68번 갑니다. 금전 소비대차 병이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병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엑스 토지를 2억 원을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옳은 것. 이 뭐를 위한 계약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가 포인트고? 이 갑이 지금 을에게 하고 을이 갑이 지급해야 될 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지? 예. 그럼 뭐 기준 여기는 뭐 갑을 누구 요약자 약약자 기준 요거. 그럼 요게 무효취소 해제 통무효취소 해제 다시 뭐 무효취소 해제 통무효취소 해제 갑병 무효취소 아무런 계약에 영향이 없다. 끝. 그지? 그 다음에 자 1번 갑니다. 옳은 것 찾는데 을이 병이 수익어사표시 하였고 끊고 자 수익어사표시 했다더라도 이게 통정 하면 통무효 무슨 무효? 통무효 병이 뭐해도 몰라도 무효의 효력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무조건 이게 중요하다. 병이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사는 몰랐다면 을은 병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뭐 무효? 그렇지. 통무효. 무조건 미친다. 갑이 을에게 엑스토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병은 병이 수익어사표시 한 후래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2억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무슨 이행? 동시에. 누가 안 주면은? 갑이 안 주면 을은 병에게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이행? 동시에. 2번 정답. 3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끊고 병은 을이 안 주면 병은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병은 뭐 없다? 해제 원상회복 있다 없다? 없다. 취소 해제 원상회복 없고 병은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3번 틀리고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상당기관자의 이행의 항소 여부에 해답을 제고할 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그 다음 을의 병에 대한 잔대금 지급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됐습니까? 해제하면. 자, 요 해제 통무효. 근데 병은 받은 거 있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해제하면 끊고 병은 동그라미. 다시 뭐 병은 줄 거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병은 줄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9번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지 않은 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맞죠? 예. 자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조심해야지. 그지? 후 했잖아요. 합의로 임의로 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것처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여러분은 만약에 합의로, 임의로 못한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맞추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변경 소멸시키면 그러면 합의로, 임의로 해야 어떤 거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합의로, 임의로지. 변경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1번, 오. 2번, 여러분 꼭, 여러분은 여기에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고, 여기에 예를 들면 뭐 1억 지불하기로 했다. 근데 요 자동차 주면서 을이 꼭 적극적 급부뿐만 아니라 을이 병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채권. 그럼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돈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받으면서 나 채권 행사하지 않겠다. 즉 수익자의 채무를 뭐 하겠다? 면제. 무슨 죄? 면제. 그것도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 2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까지는 채권에 가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준하는 것으로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3번. 주어. 무슨 자는? 낙약자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갑병 무효취소 해제. 다시 뭐? 갑병 무효취소 해제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효취소돼도 을은 무조건 수익자에게 이행해야 할 뭐? 의무가 있고, 을은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낙약자는 주어 끊고 요약자와 수익, 갑병의 무효 취소 해제돼도 수익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지금 됐습니까? 잘 나온다. 3번 지문 그거.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그래서 요 무효 취소돼도 낙약자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낙약자는 무조건 수익자에게 이행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 다음 4번.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자, 낙약자와 요약자가 무효하면 통무효. 낙약자와 요약자가 무효하면 무슨 무효? 통무효.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데 만약에 통무효인데 무효의 효력은 병에도 미치지만 병은 이미 받은 게 있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그치? 이미 급한 게 있더라도 낙약자는 부당이도록 제3자를 상대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항소해야 할 합당을 제3자에게 착오하였으나 그 기간 내 합당을 받지 못한 때 제3자는 계약 이익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70번 갑니다. 해제할 수 있는 자. 뭐할 수 있는 자? 해제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자, 해제권자 고개 들고. 뭐 계약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 채권자, 채무자. 네 개는 계약 당사자. 다시 뭐? 요약자, 낙약자,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고. 그럼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앞에 계약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다시 뭐? 계약이라는 단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거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게 붙으면 안 된다고. 무슨 양수인?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주택상가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뭐한 것으로? 승계. 그래서 주택상가에서 양수인. 일곱 개 꼭 기억한다고. 딱 보자마자 답 돼야지. 그럼 답 몇 번? 그렇지. 되라. 다시. 이런 건 확인해야지. 외워야지. 빨리. 해제권자. 요약자, 낙약자, 채권자, 채무자,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주택, 상가에서 뭐? 양수인. 오케이, 끝. 그 다음 71번.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 1번. 1번. 1번! 약정해제. 무슨 해제? 약정해제.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런 말. 1번은 무슨 해제? 약정해제. 2번.
특정물. 여러분, 특정물은, 불특정물은 종류물이고 특정물은 한 개. 원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그 뭐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특정물로 하면 몇 개? 한 개. 불특정물은 여러 개 종류물. 그럼 한 개밖에 없는데 멸실, 특정물 멸실 하면 불능이지 뭐. 특정물 멸실 하면 뭐? 불능. 다시 뭐? 특정물 멸실 하면 뭐? 불능. 이행불능. 뭐 없이? 그렇지. 최고 없이 즉시 해직금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최고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 제공 없이 무슨 시? 즉시.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불능 하면 당연히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데 이행불능이 이렇게 안 나고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물 멸실? 특정물 멸실. 이렇게. 특정물 멸실 나오면 아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럼 불특정물 멸실 하면 무슨 불능 아니다? 이행불능 아니다. 이행불능 없다. 3번은 정갱이 이행지체. 정갱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인데 추한 보충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5번 해설해라. 그렇지. 모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에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잔금일이 경과하였다.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양쪽 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해제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아예 아직 해제권이 발생 안 한다. 자 72번 갑니다. 옳은 것. 1번 맞다? 해설해라. 그렇지. 3개. 몇 개? 3개. 몇 개는? 3개 없이 즉시. 그래서 미리 이행하지 않을 걸 표시한 경우. 경우에 항상 끊으면 여러분 배운 게 나온다. 미리 이행하지 않을 걸 표시한 경우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3.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그 다음 그래서 1번 정답. 2번 해약금에 한 해제는 당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자 해약금에 한 해제는 무수롭게 자유롭게인데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착수 후에는 무수롭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 할 수 없다. X. 그 다음 계약 승진에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무슨 행위 지체? 정갱이 지체. 뭐 없이? 최고 없이. 쉽잖아요. 뭐 길고 선생님 길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선생님 길어요. 나는 몰라요 하고 똑같다. 그 다음 계약을 해제한 자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 받음으로 손해배상 없다. OX, X, 해설, 양립주의, 무슨 께? 함께. 무슨 주의? 양립주의, 함께. 그 다음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원상회복하면 돈 돌려주는 경우는 돈 돌려주는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 이자, 이 길이 아니고 뭐? 받은 날로부터. 뭐부터? 받은 날로. 자, 73번 갑니다. 자, 그럼 해제할 수, 자, 옳은 것인데, 여러분, 원칙은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행지체가 오리지널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뭐 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해제할 수 있는데, 그 최고 기간이 짧게 두고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무슨 기간이 경과하면은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그 해제할 수 있는 바 최고 기간이 상당하도 짧은 경우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최고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1번 X, 2번. 그렇지.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몇 개만? 한 개만.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주된 급부, 주된 채무불이행 몇 개? 두 개.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그런 거 핵심 단어 DNA.
배운 거 가지고 한다. 그냥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끊고, 이건 뭐고? 실권 약관의 특약이지. 그러면 여러분, 특히 잔금의 실권 약관의 특약은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무슨 서류를 제공해야? 등기 서류 제공해야 자동 해제.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위하여 잔금 지급을 위해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 시 잔금일이 경과하고 매도인이 뭐 등기 서류 제공했는데도, 무슨 서류를 제공했는데도, 등기 서류를 제공했는데도 잔금 안 주면 비로소 자동 해제. 맞습니까? 예. 그래서 3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약관? 실권 약관. 4번 갑니다. 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매매 계약을 해제로서 대항 없다가 아니고 뭐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해제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해제하면 이것도 뭐다? 채권도 뭐? 무효. 뭐도 무효?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매매 계약했다고. 그래서 1억. 그럼 자, 매도인은 얼마 받을 채권이 있다? 1억. 근데 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누구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채권자가 요 지금 매매 대금을 무슨 유? 압류했다고. 매도인에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압류했다고. 근데 나중에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돼버렸다? 해지. 하면은 요게 무효가 되면 요것도 뭐다? 무효. 그래서 요거는 압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제를 가지고 매수인은 돈 줄 필요가 없고 대항할 수 있다고. 뭐를 압류한 채권자?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매매 계약의 해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어쨌든 이 채권도 유효 무효. 요 압류한 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물권유, 채권유, 채권유. 되겠습니까? 예. 해제의 효력이 여기도 미친다. 그래서 해제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해제가 핵심이다, 여기는. 해제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 매도인의 무슨 자에게? 채권자에게. 다시 뭐, 이거 좀 국어가 지금 좀 확실하지 못한데, 무슨 죄로? 해제로 누구에게? 매도인, 압류한 매도인의 무슨 자에게? 채권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거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5번. 쌍무 계약에서 당사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역시 세개세개. 명백히 표시하면 뭐가 나와야지? 세개세개. 무슨 제공? 이행 제공 없이,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고. 자, 근데 이게 명백히 표시한 거를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그러면 명백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보통으로 돌아간다. 뭐 후에? 최고 후에. 그래서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뭐된 경우? 철회된 경우는 이제 무슨 진할로 간다? 오리지널. 뭐 후에? 뭐 후에? 최고 후에. 그래서 5번도 X. 자, 그 다음 74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맞다. 제목 붙여놔. 불가분성.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러면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전원이 행사하는데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했을 때는 무슨 두? 모두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짧게 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상당 기간의 경과한 때 해제할 수 있고, 자, 물건유, 해제 시에 보호받는 제3자 무슨유? 물건유. 무슨 요건을 갖춘 자? 대항 요건을 갖춘 자는 해제가 돼도 여전히 그러면 소유권을 회복한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받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 무슨 유? 물건 유.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다 출처해야 되노? 채권을 양수한 자는 물건유, 채권유, 채권유,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해제의 효력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신의 권리를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로부터 이행한 것뿐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은,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계약을 존속함을 전제로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반한 당사자는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코고? 사이코지. 뭐 해놓고? 해제해놓고. 해제하면 일단 유효 무효? 무효. 이제 없었던 거로 됐잖아요. 해제해놓고 다시 또 뭐 그 해제와 반하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코지? 그렇지, 사이코. 해제해놓고, 뭐 안 한 것처럼, 해제 안 하는 것처럼 이행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75번 갑과 을은 처분금지 가처분 기입되어 있는 갑의 부동산에 매매계약과 을은 선지급하고 이전 등기 전에 명도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틀린 거. 자,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에서도 나오는데 처분금지 가처분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 처분금지 가처분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 있다. 뭐하고 똑같노? 가등기하고 똑같다. 가압류 가처분 뭐 그럼 가등기되어 있어도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되어 있는데 소유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소송해서 뭐 하면은 승소하면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은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고. 가등기가 본등기된 것처럼 확 뒤집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가등기되어 있다? 이행불능이다? 불능 아니다? 불능 아니지.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이행불능입니까? 불능 아닙니까? 불능. 자, 고개 돌고 가가가가 붙었잖아요.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가가가가 뭐고? 그렇지. 가등기, 감류, 가처분은 뭐만 없애면은 원인만 없애면 언제든지 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가가가 붙은 거는 무슨 불능이 아니다. 그렇지. 끝. 그래서 어쨌든 갑은 깨끗하게 말소해서 이전해줘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뭐 갑 소유 이전 의무는 무슨 불능이 되었다? 이행 불능이 되었다. OX, X 너무 쉽다. 이런 것도 나온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거 나오면 서비스지 뭐. 출제하는 사람은 서비스라고 주는데 나는 어려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죠? 그 횟집에 갔을 때 서비스를 주잖아요. 그럼 뭐 하게? 맛있게 먹어야 다음에 또 서비스 주거든. 서비스라고 안 먹잖아요. 그럼 다음에 오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지. 그냥 그죠? 여러분 저는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딱 횟집 가잖아요. 막 이렇게 그 밑에 뭐 이렇게 뭐 종이도 안 깔고 무도 안 깔고 그 다음에 막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것도 안 깔고 그냥 해가지고 이게 접시에 썰어 갖고 주거든. 전어 같은 거 1kg 썰으면 엄청나게 많다. 무슨 키로? 1kg. 근데 부산에 1kg 하고 서울에 1kg 하고 다르더라. 신기하게 대한민국인데 아 이게 1kg가 진짜 1kg는 많다. 이게 전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전어철 다 지나갔잖아요. 1kg가 양이 많거든. 딱 하면은 이게 접시에 이만큼 된다고 많다고. 근데 이제 전에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저울 달지도 않고 1kg 달라면 자기 마음대로 한 10마리 해갖고 10마리만 딱 이거 썰어주거든. 어, 근데 1kg는 1kg 맞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보면 1kg 아니거든. 근데 부산에서 1kg 하면은 보통 뭐 한 손바닥만 한 전어가 한 23마리 이렇더라고. 진짜 많다고. 서울에 1kg 완전히 무슨 1kg인가 몰라. 그지? 세종시에서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근데 이제 부산 같은 데는 가면 아무것도 안 주고 뭐만 주냐 하면은 고추장, 된장, 그다음 뭐 와사비 하고 그다음 뭐 주고 먹는 거 아무것도 안 준다. 고추, 야채, 땡. 근데 서울에서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면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꽁치도 주고 단호박도 주고 부침개도 주고 가면 아줌마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은 나중에 한참 먹고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쓸데없는 게 뭐 메추리알도 주고 뭐야. 그거 나중에 주고 나중에 본 게임은 조금만 준대 이게. 그치? 우리는 해를 먹으러 온 거지. 이걸 뭐 꽁치나 단호박이나 뭐 메추리알이나 뭐 고구마 맛탕이나 이런 걸 먹으러 온 게 아니거든. 완전히 내가 달라 하지도 않은 것도 막 줘가지고 배를 딱 부르게 만든 후에 뭐 본 게임은 무슨 거 조금 이게 그러니까 막 부산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회 먹을 때 쌍추에 밥 먹듯이 한 것씩 먹거든요. 한 것씩 밥 그냥 밥 상추에 삼사 먹듯이. 근데 이 서울에서는 그래 먹으면 쭉 사발난데 먹을 수도 없고 딱 소주 한 잔에 몇 점 한 점 요렇게 딱 한 점. 그러니까 서울에서 술 먹으면 핵 갚는 거지. 이렇게 먹다가 이런 먹으면 한 점에 한 점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안 취하는 거지. 취하는 걸 덜 취하는데 여기서 요렇게 한 점씩 먹으면 핵 가버리는 거지. 이게 갈 수밖에 없지 그냥.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불능이 아니다? 이행 불능이 아니다. 그지? 서비스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4번은 근데 만약에 이행 불능은 아닌데 근데 이 가가가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투명하다? 불투명. 무슨 절? 거절. 무슨 투명? 말소하는 게 무슨 투명하다? 불투명.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지체했다. 갑이 뭐했다? 지체했다. 그러면 어른 뭐한 후에? 최고한 후에 무슨 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어에게 이전을 지체한 경우 어른 선택적으로 해제하거나 해제하고 없었던 거로 하거나 안 가면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계속 이행해라고 독촉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76번 갑니다. 이제 매매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매는 딱 뭐 매매는 이론, 이론에는 과실, 대금 지급 장소. 자 매매는 자 고개 돌고 무슨 치기? 박치기. 물건과 대금 지급 무슨 이행? 동시에. 물건 나중에 그렇지.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일방에게도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 그 다음 과실은 항상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딱 한 개 예외 있다. 무슨 납, 완납,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수취? 매수인. 자 인도 받았다. 돈 하나도 안 줬다. 누가 수취? 매수인이다. 그럼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무슨 측이니까? 밥치기. 그거지. 끝. 그거 가지고 나든지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 고개 들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키. 그렇지. 매수인 상태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지. 간단하게. 막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꾸만 생각하는 거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꼭 시험 문제 나오거든.
나오면은 상태가 누구 상태가 중요하다. 누구 상태가 중요하다. 매수인. 그렇지. 매수인이 선이다. 권리에서 선이다. 무조건 물을 수 있잖아요. 전부 타인의 권리 뭐 해지의 손해배상.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딱 나오면 매수인이 선이다. 무조건 물을 수 있지 뭐. 권리에서는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 즉 담보적 매수인이 선이면은 무조건 물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그럼 매수인이 뭐다? 악이다 말이지. 보인에 뭐 이거 가지고 내는 거지. 선이 가지고 안 내지 뭐. 선이는 무조건 되잖아요. 나왔다 뭘 가지고 내네? 악이.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부부. 근데 악인 경우는 부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 하는데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매수인이 악이면 물을 수 없는 거 수량 부족 용익적은 매수인이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근데 다섯 번째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했을 때는 선의뿐만 매수인이 선의뿐만 아니라 뭐 악일 때도 똑같다 이러잖아요. 선의와 악의가 같다다. 그럼 선의면은 무조건 무슨 배상이니까 악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유일한 거 뭐 담보 실행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 상실할 때는 악일지라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아이 그것이 뭐 막 그거를 어렵다고 여운당이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요거는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요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기만 하면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 중요하다. 한 개만 요구하는 거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 선의기만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 담보 책임 물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에요. 예. 그런가?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선의 및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선의 및 뭐 무과실 일때 하자 발견할 날로부터 몇월 6월 몇월 6월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는 거. 자 그러면 76번 갑니다. 그러면 76번 77번까지 해결되는 거지 뭐. 어 그게 이제 돼야 된다고. 그럼 76번 간다. 아까 했죠. 일방에도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기한이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 추정. 추정은 반드시 추정해야지. 본다 하면 안 된다. 본다는 간주다. 추정 나오면 무조건 추정 동그라미 해갖고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인도와 동시에 박치기. 한 경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인도와 박치기. 무슨 장소? 인도 장소.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자, 전부 지급하였다.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 이렇게 딱 하는 거다고 쭉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딱 보면서 빨리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미리 판단해야 된다고. 선생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해봐야 한두 개다. 근데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여러분 그저 그 막 그거 나오잖아요. 어른들 막 혈압약 당뇨약 먹잖아요. 그 어떤데 자연 그 학자들은 뭐 자연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약을 먹지 말고 자연식으로 해라 하잖아요. 그지? 그럼 그걸 혈압약 약은 전부 다 뭐냐면은 뭐다? 황약품이거든. 그걸 평생이 먹으면 좋겠냐 하잖아요.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먹는 거 하고 안 먹다가 훅 가는 거 하고 어떻게 하다가 안 먹다가 훅 가는 거 하고 어느 게 훨씬 더 그 기본적인 그 여러분 경제적 효과는 우리 효용이라잖아요. 효용이 높으냐면 먹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자기들은 먹으라고 권고한다 이지. 뭐 하는 것보다 훅 가는 것보다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훅 안 간다는 거지. 근데 주로 이제 훅 가는 사람의 특징은 안 먹다가 안 가면 먹다가 안 먹다가 하다 그러다 이제 훅 간다는 거지. 까먹어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 그냥, 앞에 딱 그러니까 배운 거 가지고 전부 취급했다. 그럼 빨리 누구? 매수인. 이게 딱 해야지. 가면 거의 99% 맞아 들어간다고 자꾸 그걸 연습해라고 100문제를 가지고 이거 하면서. 지급하였다더라도 아직 이전을 격려 받지 못하고 토지인도 받지 못했다면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구? 매도인이 아니고 누구? 매수인. 취소, 맨 끝으로 갑니다. 뭐 없다? 이자 없다. 간단하게. 취소도 이자가 있는 경우 있는데 취소는 거의 뭐 없다? 이자 없다. 근데 해제하면 뭐 있다? 이자. 그치? 그거지.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 무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무순절, 거절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자, 그 다음 77번 갑니다. 매도인은 담보 책임. 병소유의 A 건물에 대하여 옳은 것 찾는데 병소유의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갑과 을이 계약 체결 당시 A 건물이 모두 멸실되어 자 체결 당시에 모두 멸실되어 빨리 줄 차야 되겠네. 그게 포인트지. 무슨 적 불렁? 원시적 불렁. 체결 당시에 모두 멸실되어 갑이 을에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어른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가 담보 책임이 아니고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갈 수는 있어도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뭐가 핵심 단어고? 체결 당시에 A 건물 모두 멸실되어 이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자 체결 당시에 멸실하면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 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지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끊고 경우 무조건 끊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경우 다음에 주어 뭐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에 관한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른 경우 자 매수인이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맞잖아요 딱 요렇게 나온다고 딱 요게 중개사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면은 완전 민법은 개판되는 거지 뭐가 안 되는 거는 국어. 국어는 그건 간단하게 주어만 찾으면 된다. 주어. 경우, 때, 면, 주어.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매수인이 뭐, 모른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매수인이 모른 경우 하면 뭐,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갑이 소유한 ABC 토요일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넘겨줬으나 자 갑이 끊고 넘겨줬으나 끊고 몇 개? ABC 몇 개? 한 개 후에 A 토지가 갑 소유가 아님이 밝혀져 하면 이거는 뭐 일부 타인의 권리입니까? 수량 부족입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지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 자 ABC가 한 개인데 A가 갑 소유가 아님이 밝혀져 하면 무슨 타인의 권리 빨리 일부 타인의 권리지 어른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어른 갑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이는 전부 타인의 권리잖아요 전부 타인의 권리가 아니고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 4번 그럼 3번은 일부 타인의 권리다 근데 4번, 위 3의 경우는 갑이 뭐인 경우? 선인 경우는 을에게 손해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조심해. 지금 주어가 뭐가 주어고? 갑이잖아. 갑은 지금 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선의의 매도인이 스스로 무슨 조, 스스로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배는 이제 매수인의 상태가 매수인도 선임이면 무슨 책임지고 손배 책임지고 매수인이 악이면 무슨 죄만 해제 그럼 어쨌든 선의의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된다 이거 잘 나온다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스스로 무슨 죄, 해제하고 매수인도 선이다 무슨 배 책임, 손배 매수인이 악이다 뭐만 해제만
그래서 매도인이 주체가 되어서 해제하는 것, 선인, 전부 타인에 걸리면서 매도인이 뭐일 때? 선일 때. 근데 지금 3의 경우는 전부 타인에 걸립니까? 일부 타인에 걸립니까? 일부 타인에 걸리니까 매도인 갑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해제 있다 없다? 없다. 전부 타인에 걸릴 때만. 그거 지금 묻고 있다. 꼭 기억한다, 요거. 누구도 해제할 수 있다, 빨리. 매도인.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근데 그 지금 3번은 일부 타인의 권리고, 그 4번은 무슨 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도인이 선일지라도 매도인 스스로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5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매수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잔존 부분만으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일 때만 해제할 수 있다. 악일 때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선악 묻지 않고 해제, 아니죠. 악일도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악일 때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그럼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을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해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뭘 때만? 선일 때만.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8번 갑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것. 누가 중요하노? 항상 매수인이 중요하다. 자,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끊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는데,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OX, X. 손해배상은 뭐라야? 선이라야. 그지? 아, 이게 막 기르면 딱. 길 때는 긴다고 절대로 겁먹으면 안 되고, 길 때는 항상 쉬운 걸 준다. 긴 대신에. 근데, 악일 때도 손해배상 되는 건, 막, 담보 실행,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그럴 때만, 그 세 개의 경우와 매수인은 악일 때도 해제, 손해배상 있고, 그 외에 매수인이 악이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끊고, 매수인은 대금 감액, 선의 악이 모두 다 대금 감액, 맞죠? 부부니까. 이 경우에 잔존 부분은 매수인이 이를 매수인 하지 않았을 때는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요거는 아까 선일 경우에만 무슨 죄? 해제. 요놈 78번에 2번 지문하고 같은 게 어느 거고, 그 아까 77번에 몇 번? 5번 지문하고 같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인데 매수인이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 해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일 때만. 그 다음 3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꼭 기억한다.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이거는 용익적 제한. 용익적 제한은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일 때만. 매수인이 알지? 경우 끊고 때 끊고. 경우 때 끊고 매수인이 뭐 알지 선인 경우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3번 정답. 4번 저당권 또는 여러분 전세권이 저당권하고 같이 나오면 담보, 전세권 지 혼자 나오면 뭐 용익.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요거는 뭐 매수인이 뭐를 불문하고 선악 모두 해제 손해배상 선의 때만 OX X 선의 악이 모두. 그 다음에 매매의 특정 목적물의 하자. 자, 물건 하자입니다. 뭐 물건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자에 대해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하면 아예 하자 담보 책임 물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79번 합니다.